네, 안녕하세요. 방 여러분, 허토방이요. 여러분, 제가 2주간 수리남을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집으로 와서 한번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항상 이 해외 컨텐츠를 가면요 굉장히 고생을 하기 때문에 뭔가 집에 들어오면요 되게 너무 편하고 쉬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 직업은 유튜버니까. 자, 그리고 이 영상은 10월 19일쯤에 아마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은요 딱 추석 연휴입니다. 이제 라온이도 돌이 지났고 했기 때문에 은혜네 친척조 그리고 저희 친척조 이렇게 해서 명절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고향은 논산이고요, 제 고향은 아니고 부모님 고향이죠. 부모님 고향은 김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동선이 어떻게 되냐. 자, 바로 양양에서 논산으로 가서 하루를 잡니다. 그리고 논산에서 다시 김해로 가가지고 또 하루를 잔 다음에 다시 양양으로 돌아오는, 우리나라 반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컨텐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갔다 와서 또 바로 저의 생일이더라고요. 9월 18일 해피 버스데이 헌터방. 자, 그래서 우선 라온이 오랜만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눈이 열리 라온아 인사해. 곰팡이 분들한테 오랜만에 라온아 빠빠이 한번 해줘. 빠빠이 알지. 자, 여러분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다. 아, 마이 테스트. 여러분 현재 지금 논산까지 약 17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대략 차 타고 한 6시간 정도 왔는데 어떤가요 라온씨? 한마디 해주세요. 거지 같다고 하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은혜씨 어떤가요 지금? 라온이를 놀리는 그런 말 잘 들었고요. 은혜씨, 근데 그 전에 수리남 영상이 쭉 올라가고 이 영상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거일 수 있어요. 곰팡이 분들께 여기 논산까지 왔는데 인사 논산식으로 한번 크게 한번 받고 가시죠. 여보, 나 부탁이 하나 있어. 아버님 뵈러 가자 논산에. 근데 내가 아버님 초베르 라이브를 오랜만에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 유도할 수 있어? 지금 가서 아마 식사를 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할 수 있어? 그래. 여러분 곧 있으면 초베르 라이브로 듣습니다. 아, 안돼. 카메라 괜찮나? 지금 이제 아버님 만나러 왔는데 카메라 들이밀고 오네요. 아버님 출발 한번 해주세요 하면 해주실까? 너가 해봐. 아니, 해주실 것 같아? 아마 해줄 것 같아. 이따 밥 먹을 때 킬게요. 아삭아삭 빨리 해줘. 아빠 다시 해주세요. 주베르 더 세졌다. 라온아, 아빠 여기 왜 예약했는 줄 알아? 여기 바로 라온 빌리지이기 때문이지. 라온아 자러 가자. 방에 가자. 뚜루뚜루뚜. 일로 오세요 라온이. 간다. 황남 간다. 하나 둘. 야, 카메라로 가지마. 여러분 조심하세요. 황라온이 카메라로 가고 있습니다. 우와. 여러분 저희가 라온이랑 나가서 치킨 사왔는데, 이거 왜 사왔냐면 라온이가 지금 낯선 데서 잠을 안 자려고 그래가지고 차를 태우면 잠을 좀 자요. 그래가지고 차를 태우고 잠을 재울 겸 치킨을 사왔습니다. 이게 거의 이제 돼지들의 루틴인데, 어떤 핑계를 찾기 위해서 무언가 먹을 거를 밤에 사지. 그거 너잖아. 그건 너지. 너 몇 킬로인데? 65? 미친 거 아니야? 아, 나 지금 머리 아파 오늘. 그러니까 왜 낮에 술을 먹어가지고 혼자. 아니야. 고무부가 소맥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정말 속마음은 조금 먹고 싶은 거였어. 주베. 저도 오랜만에 봐가지고 너무 재밌었어. 그 비하인드 얘기해줘야지. 뭔데? 네가 이거 녹화 버튼 안 눌려서 아빠 두 번이나 했잖아. 처음에 내가 카메라를 녹화 누르고 은혜한테 준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처음에는 주백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녹화 버튼이 안 눌러져 있었던 거야. 아, 어떡하지,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눌러서 은혜가 그냥 아빠 한 번 더 해줬는데 주백. 여기서 이제 찐이 나오시더라고. 두 번째. 그게 아니라 너가 이렇게 속닥속닥 하니까 아빠가 아이씨, 내가 잘못했나 보다. 아버님 장인어른 아니에요? 내가 누구 딸이야? 김병찬 딸. 딸이니까 똑같은 성격이잖아. 아, 장인어른 아니에요. 너무 잘하셨는데 제가 녹화 버튼 못 눌러서 지금 그렇습니다. 집에서 혼자서 계속 생각 주백. 하고 있을까? 어쨌든 저희는 먹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김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버님 오신대? 응. 한 번 더 주백. 아이씨. 자, 이제 추베르 마저씨랑 헤어지고 야 자이너르이랑 헤어지고 이제 김해로 갑니다. 은혜야, 나 졸리지 않게 기가 막힌 선곡 하나만 해봐라. 설마 귀엽다. 스티키? 어머, 뭔가 되게 섹시한 1970년도에 태어난 아줌마 같아. 저희 엄마 만나려고 지금 왔거든요. 근데 엄마가 저희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엄마가 다른 차에서 엄마 오고 있어? 엄마
엄마 라온이 자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 나 이제 할머니 만나가지고요 할머니랑 밥 먹고 밤에 사촌 형들 만나거든요. 사촌 형들 특집 많이 했었죠. 사촌 형 만날 때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라삭라삭. 형님 영어 쏠게. 다 올라가라고. 형 가게니까 형이 원하는 걸 일단 다 시켜. 시키라. 아 그래? 엄마 카세 시키라. 엄마 카세 뭔데? 엄마 카세 있다. 전화문 엄마 카세. 덕분에 다음 달 둘째 주에 이제 이사 간다. 곰팡이 분들 덕이야? 아 예, 당연하지. 자 여러분 이 건어물 연구소라고 계속 저희 사촌 형 나왔는데 하여튼 한번 형 인사 한번 해야지. 감사합니다 건어물입니다. 덕분에 잔금 마련해가지고 이사 갈 수 있게 되죠.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장 참숯구이. 동남동에 위치한 시장 참숯구이 브리킹입니다. 라온아 여기 여기 아빠. 라온아 이리 와 아빠. 오 건너. 거봐 가잖아. 새 아빠야.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냄새가 좀 다른데. 뭐 옆였는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오 뭐야 오. 입으로 이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원래대로 이거 좀 더 추가된 거 있나요 혹시? 아니요. 아 원래 이렇게 줘요. 건막하세. 니도 홍보하면 저도 처음 뵀습니다. 김에서 유아 미술 체육하고 있는 아트그룹. 저희 라온이 좀 어떻게 가능합니다. 아니 지금 좀 안 가고 얼마나 체육 잘하는지 보자. 유아 체육 귀여워. 네. 그래도 내가 낫지? 알겠어. 아빠가 아빠. 여기로 갔다가. 그래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바로 울잖아요. 한 3세부터 갔다가. 공차로 가는데 알아보더라고. 맞다, 맞다. 저희가 공차고 있었거든요. 상대 팀에서 갑자기 와가지고 혹시 헌터팡 사촌 동생 프리팡 아니세요? 이러더라고. 프리팡. 동생이야. 나 사촌 동생이라고 한 거 내가 기분 나쁜데. 내가 앞으로 프리팡으로 할 거야. 자, 모든 일정을 소화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토크 주제가 하나 생겼어요. 임신은 은혜가 있는데 왜 쥐젓은 헌터팡이 생겼나 라는 주제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쥐젓이란 게 조금씩 나는데 이상하게 은혜가 쥐젓 두 개 날 때 전 네 개 났거든요. 여보 쥐젓 진짜 신기해. 생긴 게 진짜 혹부영감처럼 이렇게 진짜 신기해. 아 잠시만. 아, 라온 일어났네. 라온 자고 있으면 욕 개세게 막았을 텐데 너한테. 그 미더덕 씹고서 이렇게 펄. 그것처럼 생겼어. 저는 사실 이게 쥐젓이 달랑거리는데 이 쥐젓을 어떻게 제거해야 될까 셀프로. 실로 묶어서 이렇게 나는 아니면... 그런 생각했어. 손톱깎이로 이렇게 쫙 바로 그냥 아니면 그 머리카락 해가지고 이렇게 감싸면은 며칠 그렇게 놓 대사식이죠. 사실 어제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사촌 형들 잠깐 만났잖아요. 카메라 끄고 한 30분 정도 더 있다가 이제 만나고 갔었는데 헌터팡 매니저로 영배 형이 들어오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어. 근데 촬영도 해주고 운전해주고 다 요 정도죠. 로드 매니저. 그게 스트레스가 많잖아. 운전도 해야 되고 약간 너의 성격을 봐줄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나의 성격이 어떤데? 진짜야. 아니잖아. 진짜.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 너 운전 지금 양양에서 논산에서 김해에서 지금 양양 가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대한민국 이렇게 삼각형으로 돌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삼각형 동안 은혜 운전 2시간 했어요. 그럼 성격이 누가 더 좀 서운한 거 얘기해도 되나? 여기? 아 우리 좀 사이 좋은 모습만 브이로그에 남기고 싶은데 좀 서운한 거 얘기해도 돼? 제가 그냥 바꿔줄래? 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먼저 말하지 않아. 웃는 거 보셨죠 여러분? 웃는 거는 찐이라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어쨌든 쥐젓은 집에 가서 실로 먹든 머리카락으로 먹든 손톱깎이로 잘라서 찢어내든 어떻게 해볼게요. 일단 양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무사히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라온아 왜 깜짝 놀랐어? 오늘은 여러분 정말 공교롭게도 제 생일입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 선물은? 아, 내가 스쿠터 사달라 했잖아. 1년이 넘었어. 너 임신 선물 안 받았네? 차 사줬잖아. 뭔 개소리야. 저기 티파니앤코 2,000만 원짜리랑 너 진짜 그런 식으로. 알았어 알았어 뻥이 뻥이 진짜 입으로 망해. 저랑 은혜는 생일 선물 진짜 뭐 사달라고 한 적 없는 것 같아요. 서로 맞지? 8년 동안 뭐 사달라고 한 적 있어? 없어요. 저도 사실 원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내가 멘트 치고 있는데 라온이한테 또 뺏기면 은혜 안 되지. 라온아 너도 그만해 아빠. 하지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네 라. 생일 축하합니다. 후회 후회 후회. 먹어봐. 다른 거 먹어봐. 내가 슈팅스타 먹어봐. 슈팅스타 어때? 타닥 타닥 타닥해. 주지 마봐.
자, 여러분 오늘이 제 생일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신 덕에 또 광고를 받았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는 생일 선물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받은 광고는 뭐냐? 자, 바로 짐브로라는 브랜드의 리버시블 펄 자켓입니다. 자, 우선 핏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딱 요런 핏입니다. 심지어 이게 리버시블 양면입니다. 자,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요렇게도 롯나 깔쌈하게 딱 걸쳐주면은 요런 핏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옷 또한 이게 제 스타일이고요. 모자도 되게 널널해가지고 그냥 요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예뻐. 제일 강점 중에 하나가 양면입니다, 여러분. 양면이라서 이 느낌과 이 느낌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또 그리고 터플 부부끼리도 입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고 천재 김은혜 등장. 어, 은혜야, 야, 멋있다. 이것도 양면이에요. 오, 뒤로도 돌아봐. 자, 이 두 제품이 다른 제품입니다. 이게 남성용이고 이게 여성용입니다. 자, 여러분 짐브로에서 헌터팡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고정 댓글에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요걸 히든 링크라고 하는데 요 히든 링크로 들어가셔서 구매를 하시면요, 업로드 기준일부터 딱 7일 동안만 26만 9천원 자켓을 21만 9천원 무려 5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12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8,250원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더욱 놀라운 것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구매를 하시면요, 3년 동안 AS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려 3년! 자, 그럼 그래서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양면 리버시블 펄 자켓 많은 구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좀 비켜, 은혜. 광고 바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강릉으로 한번 놀러 가보려고 합니다. 라온이한테 좀 많은 거 보여주고 싶어가지고요. 강릉에 어떤 뮤지엄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길로 놀러 가보도록 할게요. 가자, 은혜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광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생일 명분 겸 라온이 창의성 명분 겸 명분 겸 무슨 명자야? 명할명 무슨 분자야? 분뇨분 분뇨분 무슨 견자야? 설마 개견이겠어? 에 사냥견. 역시 삼행시는 마지막이 어렵군. 근데 이거 삼행시 아니잖아. 삼행시야. 삼행시 너 뭐 하나 줘봐. 나 바로 한 아쿠아리움의 아 아쿠아리움의 아, 오행시잖아. 뮤지엄의 뮤 뮤뮤뮤 지 칠하라고 있네. 엄마 끝났어. 이 채널은 망했어. 이 광고도 망했어. 죄송합니다. 광고주님 망했대요 방금. 단지 그 뮤지엄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뮤지엄에 왔습니다. 입장. 우와 라오나 이거 봐봐. 엄마 어딨어 라오나 엄마. 엄마한테 가봐. 야, 이거 뭐 어두워서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여기 진짜 어두워서 보이지 않네요. 제가 명색에 남캠인데 얼굴 이렇게 잘 나올 때 아유 잘 나오네. 이제 좀 잘생겨. 이제 좀 영상 볼만하죠 여러분. 또 어두워진 날이 발 여기서 탈출하고 찍을게요. 라삭라삭. 우와 라오나 봐봐. 뭐가 꽃이야? 이야 뭐가 꽃인지 정확히 알겠다. 맞지? 라오나 맞지? 뭐가 꽃이야? 헛기침으로 마무리합니다. 박라오니 아빠 정신 차리라고 헛기침 한 거야. 죄송합니다. 뒤질 뻔했네 은혜한테. 라오나 호랑이다. 호랑이 호랑이 빨리 도망가. 도망가자 도망가자. 호랑이 어때? 얘 이제 똑똑해. 가짜인 거 알아. 재미없는 철든 놈. 은혜야 너 오늘 근데 옷이 좀 좋다. 내려놔봐 라오니. 이제 라오니가 무서워서 안겼어요. 지금 기겁을 해가지고. 아르떼 뮤지엄 5살 때까지 안 오는 걸로 하자. 탈출했습니다 여러분. 라온이 5살 때쯤 내가 봤을 때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 라온이는 물을 무서워하는 것 같아. 우리처럼 파도만 나올 때마다 달려들어. 자, 그럼 파도 이행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 어떻게 진짜 내가 예상으로 똑같이 가네. 니랑 나랑 졸라 똑같으니까. 도 끝났습니다. 이 삼행시는 거침없이 가야 되거든. 알지? 너 나한테 한번 해봐. 내가 거침없이 해볼게. 카페 아니, 카 까마귀가 있었는데 카야 카 카페 카다 카 아 카레이서가 꿈이었어요. 분노의 질주를 어렸을 때 보았죠. 페라리를 샀어요. 봤지? 바로 너도 한번 해봐. 제네시스의 제 제니야 세 네 네게로 와 시 시록시로 스 하루마 끌 거예요. 라오나 여기 봐봐. 이거 누구야 라오나? 누구야? 뭔데 여기? 라오니 쭈바오 시절이잖아. 여기 상만이 또 누구?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이상하게 나온 사람. 저기 있지 엄마. 이거 봐봐. 이거 라온이 없을 때, 라온이 저기 아빠 불알에 있을 때. 라온이 지금이 좋아? 불알에 있을 때가 좋아? 얘기해보세요. 라온씨 대답할 때까지 아빠는 그만두지 않습니다. 마이크. 자, 언제가 좋은지 한번 얘기해볼게요. 일로 오세요. 어디 도망가세요. 일로 오세요. 아저씨 일로 오세요. 은혜야.
이놈. 라온이가 이렇게 회피할 때 라온이가 좋아하는 노래 딱 하나 있어요. 이거 하면은 무조건 웃어요. 라온아 아빠봐.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뚱뚱해. 애기 곰은 너무 뚱뚱해. 으쓱 으쓱 잘하냐. 상만아 저 간식 먹... 아주 그냥 파렴치하게 가져가. 라온아 가자, 어린이집 가자. 손 잡고 일어나자. 옳지? 빠빠이 여기. 빠빠이 어린이 다녀올게요. 우리 갔다 와서 오랜만에 자유시간으로 가이자. 어? 어? 라온아 갔다 와. 빠빠이. 내가 아빠가 돼서 애기 어린이집 등원하는 거를 이렇게 멀리서 찍고 있다니 솔직히 말씀드려 너무 이상합니다. 아직도 이상하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시간이 왔다. 단 5시간. 너 가까이 찍지 말라고 했잖아 우리 엄마가. 스리랑 가기 전 브이로그 저희가 찍었잖아요. 그 영상 보시면 저희가 좀 아파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은혜를 좀 가까이서 찍은 장면이 있는데 내 장모님이 보시고 뭐라 했다고? 얼굴을 누가 그렇게 크게 찍었어. 턱살은 살 빠져도 이게 안 들어가겠지? 어 턱살은 이건 안 된대. 지방흡입이 답이라 했대. 해 지방흡입. 그러니까 그거네. 처음에는 누가 얼굴을 크게 찍었었는데 갑자기 어 우리 딸 얼굴이 큰가? 하고 너 얼굴에서 찾으신 거잖아. 그거 아니지. 개정색하네. 그래서 뭐 먹을 건데요 내가 지금. 결국 저희는 짬뽕집에 왔습니다. 이비가 이비자는 못 가지만. 너 이비자 클럽 가봤어? 나 옛날에 이비자 클럽 가가지고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 2011년대 2년 초반. 이거 몰라? 알고 싶지 않아. 아무튼 이걸로 여자 왔어. 이렇게 하면 한 명, 이렇게 하면 두 명. 거짓말 치고 있네. 이거 진짜 오랜만이지 은혜야. 언 너 왜 안 해? 우리 왜 안 해 너? 내가 무슨 댓글 달렸잖아. 브이로그 할 때 먹을 때 추비를 잘 안 하잖아. 어. 사실 잡아서 먹는 컨텐츠를 찍을 때 하는 추임새잖아. 근데 댓글에 평소엔 추비를 안 하네. 다 기만이었네. 이렇게 하는 거였어. 아씨 내가 기만이었구나. 그럼 나. 근데 그거는 좀 문제 있잖아. 아무 때서나 미팅 갔는데도 막. 그래가지고 내가 평소에 야 너 오늘 되게 잘 나온다 이거. 얼마 전에 꽃게 먹었던 영상 수리남 전에 올렸던 그 영상 있잖아요. 거기서 은혜가 진짜 화사하게 나와가지고 화사하다라고 했는데 성훈이가 그걸 편집을 했어. 그래서 화사하다. 근데 내가 말 안 해도 다들 그렇게 보더라고. 널 화사하게. 왜 그랬을까? 그게 내 아니, 퍼스널 컬러. 아니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너 지금 이 카메라야. 너 화사하게 너 잘 나와. 너가 나 찍어봐. 나 잘 나와? 웩. 여보 저거 눈밑 지방제 배치해야겠다. 은혜가 곧 있으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은혜가 곧 있으면은 뭐였지? 은혜야 너 뭐한다 이제? 가슴 수술. 어 맞아. 아니잖아. 가슴 축소수술. 이미 너무 커서? 어. 사람들 다 알텐데 엄청 비웃고 있겠다. 어 우리 빨리 시키자. 아 뭐요 안 시켰어 죄송해요. 그건 다시 얘기하도록 해요. 그건 얘기 안 해도 어차피 여러분들 눈치챌 거예요. 보이는 부위라서. 너 곱빼기 안 먹어도 돼요 은혜야? 응. 진짜로? 웬일이야? 뭐 웬일이야 너가 맨날 곱빼기. 당연히 더치페이지. 야 너 진짜 너 내가 밥 평생 사주고 있는 거 알지? 그러려고 결혼한 건데? 아 진짜로? 너가 조건 밥 평생 사주기였잖아. 맞아. 옛날에 극장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은혜가 80% 사주고 제가 20% 샀거든요. 8대 2로 몇 년 동안 은혜가 사줘가지고 제가 평생 갖고 있는 겁니다.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팔떡팡님.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추배를 안 하면 댓글 달리는 거 아니야? 추배.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다 먹고 찍을 거야. 상태에서 난 여사장님이 저희 카메라 찍다가 사람 오면은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해요. 카메라 바로 이렇게 내려버림. 졸라 너가 나보다 더 소심하다? 아, 아니야 나는 뭔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거야. 좀 민폐잖아. 민폐일 거 같은 거야. 카페 갈까 은혜야? 라온이 없는 카페가 얼마나 여유롭고. 근데 사실 이제는 좀 그런 생각도 있어. 라온이 없이 가는 것도 재미가 없어. 물론 좋은데 그 귀여운 맛을 여보한테 찾아야 되니까. 근데 여보가 귀엽... 오늘 재밌겠는데 카페? 자 카페 왔는데 은혜가 카페 소개 한번 좀 해주세요.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저희 둘이 연애할 때 왔었거든요. 알지? 지금 곰팡이 분들한테 소개하는 거야. 하나 둘 큐 카페테리어님. 이 카페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여기 좀 보세요. 일단 잉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박이 잉어의 종류는 뭐죠? 전박이 잉어입니다. 그러면은 저기 머리가 빨간색 잉어의 이름 뭐죠? 빨간 대가리 잉어입니다. 그럼 저기 흰 색깔 알비노 색깔 잉어는 이름이 뭐죠? 알비노 잉어입니다. 그렇군요. 다 제가 맞췄군요.
저기 거북이 두 쌍 있죠? 네네네네. 저 거북이 암수는 어떻게 되나요? 내가 암수. 네, 큰 거를 암컷이라고 했죠? 평균을 깨기 위해서. 아 그렇군요. 저 수컷은 작지만 작은 고추가 맵다라 한 말이 있잖아요. 저 수컷의 고추의 크기 몇 센치 정도 될 것 같나요? 30cm. 엄청나네요. 제가 30cm가 안 될 것 같은데 엄청나네요. 굉장히 징그러운 녀석이군요. 잠시만요. 저 고양이는 이름이 뭔가요? 레오입니다. 왜 레오죠? 저희 집에 오는 네. 고양이 중에 레오처럼 생겼어요. 아 그렇군요. 제가 당신과 같이 살아서 아는데 저희 분명 이름을 레이라고 지었었거든요. 얘는 다른 녀석이니까 레오라고 한 거겠죠? 아 맞아요. 아 그렇군요. 정말 그레이여가지고 레이. 아 그렇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레이를 까먹었을까 봐. 이건 무당인가요? 네. 봉도를 주워오셨거든요. 아 예, 그렇죠. 돌이겠죠. 사실 이게 모해가 몽돌과 굉장히 비슷하지만 몽돌은 지켜야 됩니다. 그걸 아실 거예요. 많아 이런 데서. 그러니까 많아 이 동네에 많아요. 근데 왜 몽돌이냐고 속삭였죠? 혹시 모르냐. 몽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뒤에 이걸로 깔자. 아 네가 분명히 그냥 잔디를 하자고 해가지고 지금 뒷마당이 아마존이 됐잖아. 뒷마당 근데 너는 관리 안 하냐? 무슨 그냥 관리사야 뭐야? 아니 아니 그건 아니지. 저희 뒷마당이 작살이 났거든요. 거의 우림이 됐어요. 뒤에 너무 관리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언젠가는 밀고 거기다가 좀 다른 거 인조잔디 아니면은 약간 우레탄 같이 이렇게 라온이 좀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를 좀 만들고 싶기도 한데 나중에 뒷마당에 뭘 하는 것도 저 한번 찍어볼게요. 약간 네, 그 주택 브이로그라고 해가지고 찍어볼게요 하고서 겨울에 찍을 거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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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한 11월 요때 딱 해야지. 일하시는 분들도 덥지 않고 지금 아직 해가 세가지고 좀 더워 일하면은 일 너무 근데 뭘 일하시는 분이야. 자 근데 제가 이제 수리남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사실 육아하느라 혼자 너무나도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제주도로 힐링을 하러 좀 가기로 했습니다. 성형수술 해주는 거 아니었어? 성형수술도 해주기로 했고요. 결국 말한 거구나. 성형수술을 하는데 은혜가 어디를 하고 싶냐. 눈, 코, 입, 턱, 키까지 하고 싶대요. 키를 한 180 늘리고 싶고 어깨도 키보드보다 좀 더 크게 해가지고 한 62, 3cm 정도로 하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로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나한테 보상을 해주는데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왜 니네 다 따라와? 너 혼자 갈래? 너 혼자 가고 싶어? 나 그럼 집에서 라온이 볼게. 나는 할 수 있어. 대신에 너도 가서 영상 두 개 정도 찍어와. 왜? 왜라니? 내가 수리남에서 영상 안 찍은 게 아니니까 혹시 이제 같이 공감을 깜짝. 어쨌든 저희 같이 가기로 했고 떠날 때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려. 카페테리아님. 카페테리아가 뭐냐고. 인테리어 같은 건가요? 아니 핏불테리어 같은 건데. 자 여러분 제주도 가기 직전에 카메라를 켜려고 했는데 갑자기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왜 카메라를 켜게 됐냐? 내일 저희가 제주도로 출발하는데 제주도 출발하기 전날이 오늘 아주 또 공교롭게도 라온이의 500일이 됐습니다. 우리 라온이 탄생일 500일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먹으면 너무 좋아하고 라온이가 먹으면 설사하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생일 때 베스킨라빈스를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라온이 500일 꽁으로 퉁칠 수 있게 됐어요. 케이 득템 완료. 자 이제 뭘 사러 가냐? 은혜가 먹으면 맛있어하고 라온이가 먹으면 설사할 피자 사러 갑니다. 자 여러분 저는 현재 피자를 기다리는 중인데 댓글에 몇 가지 막 질문 같은 게 좀 올라오더라고요. Q&A라고 해야 되나? 그거 한번 제가 지금 정리를 해봤거든요. 거기 답변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온이한테 채널 물려주실 건가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유튜브 채널을 라온이가 커서 할 때까지 이걸 내가 이렇게 계속 지금처럼 잘 유지시킬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모든 크리에이터 분들이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뭐 실수하면 어떻게 보면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나락에 가지 않았더라도 그냥 뭐 서서히 구독자분들이 이제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아 이거는 너무 먼 훗날인데 만약에 라온이가 20살이 지날 때까지 내가 채널을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정말 기적적으로 그런다면은 안 물려줍니다. 왜냐면 이거는 저와 이 곰팡이 분들의 신뢰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둘만의 릴레이션십이기 때문에. 방금 영어 좀 지렸다 뭔가 있어 보였죠 여러분. 죄송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라온이한테 진짜 군소 먹일 건가요? 자 사실 이게 제가 장난으로 군소 먹인다 먹인다 이렇게 하지만요 진짜 먹일 겁니다. 먹여야죠. 먹이려고 키우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은혜 진짜 독방 육아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컨텐츠를 한번 하러 나가면은 1박을 자주 이제 하고 이번에 수리남 갔다 왔잖아요. 길게 이렇게 한번 갈 때가 있는데 이렇게 길게 가면은 영상을 그래도 꽤 뽑아 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 시간이 있어서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나가지 않고 은혜랑 라온이랑 함께 시간을 계속 보내요. 그러다 보면 이거 평균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함께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이거죠. 직장인분들은 그래도 매일 퇴근을 하시면서 그날 보잖아요. 근데 저는 외박을 하다
하다 보니까 매일 밤을 볼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한테 항상 죄송하고 미안하고 사랑해 은혜야. 자, 네 번째, 아기 낳고 많이 싸우나요? 그렇습니다. 특히 초반에는 좀 많이 싸워요. 왜냐면은 아기를 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서로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저랑 은혜도 진짜 많이 싸우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기 낳고 많이 싸우더라고.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데 이때를 근데 극복을 저희는 조금 한 상태예요. 돌 지나니까 좀 괜찮아. 라온이가 이제 말도 통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너무 예뻐가지고요. 애 얘기로 막 많이 얘기를 해요. 애기 얘기하면서 막 서로 이제 웃음이 더 많아졌어요. 오, 애 긴다. 오, 애 일어선다. 애 걷는다. 그런 과정들을 봐오면서 뭉클해서 서로 눈물 흘리기도 해요. 근데 저는 찐따가 아니어서 저는 울지 않고 은혜만 찐따여서 은혜가 울고 있습니다. 찐따라고 하면 나락까지 이런 것 때문에 유튜브 유지하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은혜 어디가 좋나요? 어깨 빼고 타요. 라랑해. 네, 피자 찾으러 갈게요. 뭐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케이크? 어서 케이크를 내거라! 예, 왕자님. 아빠 이것도 샀어. 어때, 아빠 디테일? 눈이 작아지는 게 개웃겨. 라온이가 모자를 못 써요. 답답해. 귀여워. 상마이 하고 싶어? 여보, 상마이 하고 싶대요. 상마이 쓰자. 상마이 이런 거 잘 써요. 옳지. 500일 축하합니다. 500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라온이. 500일 축하합니다. 박수. 라온이 후 할 줄 알아요. 봐봐, 해줘. 하나, 둘, 셋. 후. 이거 뿌해. 이거 뭔지 아시죠? 제 생일 때 받았던 케이크인데 라온이가 좋아해서 제가 이걸로 사왔습니다. 라온이 기다려. 카메라 보고 얘기해. 분량 따고 있어. 이거 봐봐. 우와, 연기 나지? 이거 봐봐. 신기하지? 푸. 푸를 잘못 배웠어요. 담배 필 때 옆 사람한테 담배 연기 안 가려고 피는 것처럼 이렇게 해. 봐봐. 먹자. 피자는 근데 라온이 못 먹고 너의 너무 개인적인 그거 아니야? 나 배고픈데 왜 그래? 잘했어. 그리고 애기가 500일이면 나도 애 낳은 지 500일 된 거야. 너무 축하해 은혜야. 그럼 나도 옆에서 같이 한 지 500일 됐네. 아, 더 달라고 하면 앙 해. 안녕. 500일 동안 고생했어. 졸라? 내가 이거 지금 얘기하니까. 아, 나 근데 할 말이 없다는 거지? 밖에 나가봐 은혜야. 차고지? 그냥 나가보라는 거지. 너도 고생했어. 상마이가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라온이 태어나고 상마이 사랑 독차지하다가 상마이가 이제 사랑을 나눠줘야 되잖아. 너는 가끔 사이코패스 같아요. 엄마 앞으로 가싸라고 불러. 안 되지. 엄마는 공주님이라 불러. 안 되지. 엄마는 어깨 왕자라고 불러. PPS라고 불러. 뭐게? 프린세스 중에 프린세스. 오, 비슷해. 펠프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는 수리남에서 돌아와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또 잘 살아갑니다. 다 가세요. 뭔 소리야. 자, 그래서 저희는 내일 제주도로 떠나는데 그 영상은 이제 다음 브이로그를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브이로그 때 제주도 가는 브이로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사랑해요. 500일 축하해. 이쁜 짓. 옳지.